소띠해, 새해, 집에서 신년 파티. 우와! 방구 이모가 제일 좋아하는. 빨리 먹고 싶다. 맛있겠다. 애플파이는 과감하게 뜯어줘야 제맛이에요. 애플파이. 맛있겠다. 애플파이, 애플파이. 어? 방구 이모가 만든 애플파이. 딸기 파이. 맥, 애플파이. 맥, XX. 아, 맛있겠다. 맨도라도 옥수수 샐러드. 애플파이 먼저 먹겠습니다. 짠. 역시 애플파이는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죠. 먹어보겠습니다. 이 바삭함. 이 달고 부드러운 바삭함. 너무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빨리 만들어 볼게요. 이모! 방구 이모! 달콤하고 부드러운 애플 파이. 둥글둥글 이쁜 케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애플파이. 빨간색으로 접으면 애플파이, 보라색으로 접으면은 블루베리파이예요. 색종이 두 장이 필요하고요. 쉬워요. 우선 흰색이 보이게 하고 3등분으로 접을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대충 3등분으로 하면 돼요. 이거랑 이거랑 거의 비슷하게 반반. 3등분으로 접어주세요. 한번 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밑에 부분 이렇게 위로 3등분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펴서 그 반대쪽, 지금 접은 쪽 말고 반대쪽으로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모 접기. 그 다음에 이렇게 접힌 선이 있는데 접힌 선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번 접어주고 이쪽도 위쪽으로 한번 이렇게 접힌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 이쪽 접고 또 이쪽 접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들어가지고 한 장 이 다른 쪽 끄트머리를 이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완성! 여기 풀로 이쁘게 붙여도 돼요. 여기 이거 완성, 케이스 완성, 완성, 케이스 완성. 그러면 잘 보면 이렇게 이렇게 원통, 원통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 여러 장 있는 쪽 말고 깨끗한 이 부분에다가 양쪽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 0.7cm 정도 이렇게 눌러주세요. 반대쪽도 이쪽 0.7cm 정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동그랗게 씌워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쪽도 여기 눌러서 접었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내가 손으로 동그랗게 짠 완성. 이렇게 동그랗게 움푹 파였어요. 이렇게 여기를 동그랗게 그 다음에 자 케이스 완성.
애플파이 케이스 완성. 여기 지금 마크, 상호 마크 잘 숨겨뒀어요. 볼까요? 상호를 숨겨놨어요. 짠. 애플파이. 애플파이 이제 알맹이 파이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두고 노란색으로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 펴주세요. 펴서 지금 접은 쪽 말고 반대 방향으로 또 한번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모 접기. 그 다음에 이렇게 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 보이는 쪽 아무 쪽이나 이렇게 한 칸을 접어주세요. 한 칸 접고 반으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하나, 둘, 셋 나왔는데 접힌 선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잡고 한쪽으로 하나 접어주고 또 이쪽 나머지도 또 이렇게 해서 이쪽 나머지도 또 이렇게 접어줄게요. 접힌 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3등분을 이렇게 접은 거예요. 그때 여기 한 장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이거 여러 장 있는 쪽을 이 한 장에 살짝 들어가지고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껴주세요. 껴서 잘 안 맞는 것 같으면 같은 크기니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잘 맞춰보면 맞거든요. 이 한 장에 들어서 그 사이에다 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애플파이 알맹이 애플파이 그 다음에 똑같이 딱 보면 이게 원통이에요. 원통 여러 장으로 된 쪽 말고 깨끗한 쪽 한 똑같아요. 접는 법 0.5cm 접고 이쪽도 똑같이 0.5cm를 딱 접고 동그랗게 내가 손으로 동그랗게 눌러줘가지고 접은 다음에 여기랑 여기 양 끝에를 이렇게 접힌 선이 있잖아요. 접힌 선보다 조금 더 나와가지고 위아래 이렇게 선을 만들어서 네모네모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 접힌 선. 이렇게 손가락 집어넣고 원통이니까 이 접힌 선. 접혀있는 선보다 조금 앞에 나와가지고 가로로 길쭉하게 선을 하나 접고 또 뒤쪽으로도 중심선 뒤쪽으로도 또 하나 선을 접고 네모 식으로 접을 거예요. 이쪽도 이렇게 중심선이 있고 조금 떨어져가지고 접었어요. 파이가 되게 그 다음에 끝을 여기 용품 파여가지고 끝을 조금 정리를 하고 뭉툭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입체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완성. 이렇게 이건 안에 들어가는 파이니까 대충 접어도 돼요. 대충. 짠. 애플파이 케이스 나와라. 뿅. 여기다가 이렇게 딱 애플파이 들어간다. 짠. 맛있는 애플파이 완성.
여기까지 만들어서 수고 많았어요. 안녕.